인생 100년? 안 배웠어? 그러면은 저기 24당단밖에 아니고 우리 저번 회원님들은 배웠으니까 저기 주고받고 쭉 따라서 불러버려요.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시작.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100년이랴.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어찌하여 100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100년이랴. 헤이. 죽고 사는 것이 100년이랴. 날짜기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짜기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짜기 우고 든 것은 날짜기 우고 든 것은 살기를 걱 걱정해서 운허건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운허건 것이요.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100년이 어찌 이리 허망하냐. 인생 100년이 어찌 이리 허망하냐. 춘홍하니 엊그제 하나 둘 셋 넷 청춘홍하니 오늘 백발이 되고니 하면서 오늘 백발이 되고니 중난 것도 설치만은 든 것은 더욱 설레. 중난 것도 설치만은 능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보증 많지만은 인생 백년 보증 많지만은 간혹은 기대는 벗이 없네. 세 번째 방에서 간혹은 기대는 벗이 없네. 장차기 문물 뉘에게 구탁거리 장차기 문물 뉘에게 구탁거리 차라리 몸도 저 가였으면 저 물고기와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버엇이 데려가더만은 버엇이 데려가더만은 그러나 서로 바다 가는 길 고난 세월 그러나 서로 바다 가는 길 고난 세월 인생 무쌍 그를 다 터리오 하면서
인생 무상을 다투어요. 어와 세상 번짐대 널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어와 세상 번짐대 널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험하기 말고, 청춘 세월을 험하기 말고, 헐 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헐 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우리 저번 위원님들은 다 끝을 졌거든. 근데 이제 결석쟁이들이 이제 끝을 못 진 거라. 그런데 그때 반절 그까지 나갔었잖아. 그지? 저번에 와서 다 배웠어요. 그러지. 그런데 우리 승남님 어디서부터 안 배웠는가? 저는 위에 조금 배운 거 안 배웠는데. 서러운다. 서러운다까지. 거기 어떻게 알았지? 아. 거기 딱. 그게 처음에 거기 배웠거든. 그다음에 결석쟁이. 그래서 결석쟁이 때문에 그 뒤에를 한 번 더 배워줄게.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허냐. 시작.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허냐. 셋넷 청춘 홍안이 시작. 엊그제 하나 둘셋넷 청춘 홍안이 오늘 백발이 되고 보니 헤이 오늘 백발이 되고 보니 틀렸나봐. 오늘 백발이 되고 보니 음이 안 맞아서 오늘 백발이 되고 보니 개면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우조로 해줘야지. 오늘 백발이 되고 보니 시작. 오늘 백발이 되고 보니 설치만은 중난 것도 설치만은 그렇게 하면 개면돼야 내 음대로 가야지. 저 반음씩 쫙 몸이 저대로 오면 그거 개면된다니까. 중난 것도 설치만은 중난 것도 설치만은 능든 것은 더욱 설레 능든 것은 더욱 설레 더욱 설레 더욱 설레. 인생 백년 벗은 만치만원 인생 백년 벗은 만치만원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거기도 잘못하면은 개면돼야 반음대로면 안 돼.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해야지 그 개면이 안 되는 거야. 시작.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 이 몸을 장차 이 몸을 네게 웃다 거리 니게 웃다 거리 차라리 이 몸도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저 폭포수에 으타카였으면 으타카였으면 저 물고기와 저 물고기와 어허 어허 시 들여갈만
걸어가라. 가는 길고 난 세월, 가는 길고 난 세월, 인생 무상 그릇한 터리오. 인생 무상 그릇한 터리오. 자, 자꾸 계면으로 가지 마라. 그게 염색을 한다는 거야. 염색을 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인생 무상 그릇한 터리오. 인생 무상 그릇한 터리오. 어우와 세상 번님 내 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어우와 세상 어우와 세상 어우와 세상 번님 내 돌 번님 내 돌 이내 한 말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청춘 세월을 청춘 세월을 허망이 말고 허망이 말고 허리를 허면서 지내보세 허리를 허면서 지내보세. 그러죠. 이 소리는 역시 동편제 그 기류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잘 작곡이 됐어요. 그 동편제 소리가 저 계면이 그렇게 저기 막 이렇게 질질거리고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소리가 꿋꿋하니 씩씩하잖아요. 죽음 앞에 서고 인생이 막바지에 서도 강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은 저기 막 죽음을 직면했을 때 엉엉거리고 우는 것보다 덤덤하니 그걸 받아들이면서 갈 때가 더 슬픈 거예요. 거기서 징징거리고 쳐 울면 너무 식상하고 너무 저속하잖아. 너무 인간적이긴 한데 그거 그렇게 당연히 슬퍼할 때에서 당연히 슬퍼해버리면 재미없어요. 그게 그러지 않아야지 그게 거기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슬픈데 안 우는 거야. 꼭 참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그게 더 슬퍼. 그걸 눌러 참는 그 봐요 막 눈물이 나는데 그거 꾹 참고 가만히 있는 여자를 보면 더 슬프잖아요. 저 요만한 이래 이러고 울다 진짜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이 하나 슬프기는 멋이 슬퍼. 막 짜증도 나 어쩔 때는 하따 징하게 징징거리네. 그거 참 이렇게 돼야 그쵸? 하따 그냥 다 죽는 거 그냥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 그렇게 슬프냐? 하따 징하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징징거리지 말아요. 뭔 말인지 알죠? 덤덤히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그렇게 우리는 그게 슬픈 거잖아. 덤덤하게 그런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슬프게 느껴져. 이 노래가 소박한 가사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도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이렇게 잘 짜줄 수가 있을까? 부를수록 이게 명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처음에 배울 때는요, 너무 심플한데 그래도 내가 듣는 기가 있은 게로 괜찮네 하고 배웠지만 들을수록 이게 명곡이네. 이것을 곱씹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이 맛있구나 야가 이렇게 되어버려. 맛이 있어. 그 단박한 듯한 그 맛이 괜찮단 게. 너무 그러죠 선생님. 너무 음식이 달달하기만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스문스문한 듯한데 거기서 하나씩 뭔 맛이 탁 불가져 나와야 그놈이 아 맛있다 이러는데 거상의 음식이 달큰달큰 것이 멋있게 그냥 조물조물해 그냥 혀가 그냥 그렇게 생겼네 그냥. 그것이 맛있는지를 몰라본단 게. 예? 거상이요 이 음식이 그래버리면 예? 슴슴한 듯하고 아닌 듯하고 멋이 어쩐 듯하고 맹숭한 듯하다가 멋이 하나씩 딱다 하면 엄마야 이것이 그거 쓸만하네 그 감칠맛 있네요 개미 있네 이렇게 돼야. 근데 그거였으면은 아니요 옷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옷도 거상이요 예? 이렇게 생겨버리면 뭐 이뻐 포인트가 그렇게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럼 인생 몇 년을
마무리를 이제 지켰어. 이제 여기서 이제 더는 이제 연생병의 이야기 이제 이 멤버들을 하면 안 돼. 집에서 해 갖고 와. 그리고 저기 봐야 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불러보게. 에? 불러서 정착을 시키게. 자, 그렇고 그러면 인생병이를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해줄까? 하고서 그시기 뭐야 다른 저기 뭐 방자 본부도 꼬도 나가고 우리가 저 농부가를 하고 있지만 농부가도 나가 있었잖아. 그럼 내가 한번 싹 불러줄게요.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한 것이요. 발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하냐. 엊그제 청춘 홍안이 오나를 백발이 되고 보니 중난 것도 설치만은 능하던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것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의 몸을 네게 부탁하리. 차라리 몸도 저 폭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버거것이 데려갈 만은 그러나 서로 말아 가는 길구나. 한 세월 인생 무쌍그를 탓하리요. 어우와 세상 번념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겁먹이 말고 걸지를 하면서 지내보세.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놈을 이제 해갖고 또 오셔. 그래갖고 그때그때 모르는 거 물어봐서 물어보시면 제가 수정해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로 내가 알고 해드릴 테니까네. 예, 나의 즐거운 일이니까.